안녕하세요, 이안리뷰입니다. 오늘은 건방진 명태들 촉촉한 먹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봉할 수 있도록 이지컷이 되어 있는데요. 촉촉한 먹태는 국내 유일 콩물로 숙성하여 특허받은 콩물 조미 레시피와 바삭한 먹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콩물의 유분 성질이 먹태를 촉촉하게 유지해준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칼로리의 고단백 영양 간식으로 먹태의 단백질량은 무려 닭가슴살 4개라고 합니다. 또한 저녁에 안주로 먹어도 조금은 걱정을 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촉한 먹태 안에는 와사비 마요네즈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건방진 명태들 촉촉한 먹태에 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봉지가 작아서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접시에 부으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2인이 부족함이 없이 먹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집자마자 촉촉함이 느껴졌는데요. 보통 먹태가 좀 마른 느낌인데 정말 촉촉해서 먹기 전부터 맛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촉촉한 먹태는 두 번 튀겨 더 바삭함과 쫄깃함과 그리고 튀김옷이 엄청 얇아 처음 씹을 때부터 끝맛이 오징어 맛이 꽉 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관은 밀봉되어 있어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내용량은 총 75g이며 오픈해보니 안에 와사비 마요 소스가 있었습니다. 먹태는 가벼운 마른 안주라 맥주 안주에 잘 어울리고 밤늦게 먹어도 속에 부담이 없어서 제가 집에 쟁여두는 술안주예요. 촉촉한 먹태는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요. 촉촉한 먹태의 이름처럼 정말 촉촉했으며 부드러운 식감이고 질기지 않고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조미되어 있어 고소하면서도 약간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중독적인 맛인데요. 같이 동봉된 와사비 마요 소스에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와사비 맛이 많이 강하거나 맵지 않아 먹태와 정말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살짝 매콤함을 원하면 청양고추를 썰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술안주로 명태를 하나씩 집어먹으면 칼로리 부담도 적고 짭조름하니 적당히 간이 배어있어서 술안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방진 명태들 촉촉한 명태는 섭씨 200도 직화로 로스팅 제품으로 달달하지만 은근히 씹히는 먹태의 바삭함이 매력적인 술안주입니다. 건방진 명태들 촉촉한 명태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옥상 테라스랑 노포 그리고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맛으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즐기셔도 좋을 듯 싶어요. 촉촉한 먹태 더 맛있게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 1분을 돌리거나 또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2분간 돌려주면 더더욱 바삭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고 간편해서 맥주랑 함께 드실 생각이라면 꼭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